Starry, starry night. 처음에 우리 고생했던 거 말만 3년 동안에 이사 11번 다녔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. 와. 지금 언니네 집에 이사 오던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. 그때 우리가 보증금이 50만 원이 모자랐었거든. 그래서 내일 꼭 되니까 하루만 좀 봐달라 그래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있지. 어? 누가요? 명선 할머니가. 그래서요? 그래서 밖에다 이삿짐은 부려놨지. 어? 비는 오지. 보증금 50만 원은 없지. 비닐으로 이삿짐 덮어놓고 상국 아빠가 동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야. 상국 엄마. 네? 상국 엄마 얘기하는 게 꼭 우리 집에서 나가면서 어? 그동안 쌓였던 걸 다 털어놓는 것 같다. 어? 우리 엄마가 그래서 돈 5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방 안 준다고 그랬어 그날? 비가 오니까 들어와서 기다리라 그랬지. 비 안 왔으면 못 들어오게 하셨을 거예요. 사람들이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야. 어? 그래서 상국 아빠가 그날 돈 구해왔어? 아니요. 안 구해왔는데도 일단 들어오라고 그런 사람이 누군데 그래? 뭐 신경 쓰는 거세요? 상국 엄마가 집주인이라면 이사 온 사람이 보증금 50만 원이 모자란다고 내일 준다고 그러면은 상국 엄마는 기분이 좋겠어? 아, 걔도 이삿짐 일단 들어오면은 들어오게는 해야지요. 아유 시끄러워. 상국 엄마가 집 가지고 있으면은 더 할 사람이야. 봉가봐. 예. 있지 너도 있지 장가 가면은 더 절실해지겠지만은 집은 꼭 있어야 돼. 너 돈 벌으면 꼭 집 사. 어? 근데 저는요 시골에 집 있습니다요. 개도 있고요. 제발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좀 하고 살아. 그까지 아파트 한 채 샀다고 그렇게 유세 좀 그만 떨고. 어머. 어? 아유. 아유. 어서 오십시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장사 잘 되십니까? 예. 야, 찬순 씨 오랜만이네. 예. 축하합니다. 저기 뭐. 아파트 분양받아 나가신다면서요? 축하해 뭐. 근데 어떤 일이세요? 예, 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송별회가 있다고 해서 예. 그 명선 할아버지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. 그 명선 할아버지 아직 안 내려오셨죠? 예, 집에 예. 전화해보세요. 계실 거예요. 아, 예. 아이고, 이거 상국 엄마 정말 좋으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자, 이쪽은 너 가자. 고마워. 그리고 주영이 나 이 동아지 가자.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서 어쩌니? 줄 거 없어도 괜찮아. 그 대신 우리 아파트가 401동 707호니까 꼭 놀러와야 한다. 놀러 갈게. 얘들아 일로와.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. 아저씨. 응. 얘네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세요. 저는 제가 낼게요. 아니, 네가 웬일이냐?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다 사고. 아무거나 하나씩 골라서 먹어. 넌 안 먹냐? 전 배탈 날까봐 찬 거 안 먹기로 했어요. 얼마예요? 400원이다. 그런데 아저씨는 춘섭이 아저씨 식당에 저녁 잡수러 안 가셨어요? 춘섭이 아저씨는 왜? 오늘 거기서 송별회 하잖아요.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데? 저기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. 이야 이 인간들 보게 나만 쏙 빼놓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네.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한 동네서.